지난 2주에 걸쳐 우리는 루터의 대표저서 두 권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루터의 저서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예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루터가 사석에서 말한 대화나 강론을 루터의 친구와 제자들이 기록하고 정리해서 루터 사후인 1566년 아이슬레벤에서 마르틴 루터의 탁상 담화란 제목으로 첫 독일어판이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의 출판에는 루터 곁에서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한 요한 아우리 파버의 도움이 컸지요.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전해내려온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루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한 제자가 연필을 굴리며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근히 장난기가 발동한 루터는 큼직한 나무 수저에 오트밀을 듬뿍 퍼가지고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정신없이 적고 있는 그 제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야, 이것도 받아 적어라 하고 짓궂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루터의 제자들이 그의 말과 행동을 정확히 기록하려고 애썼다는 거지요. 이렇게 정성껏 기록된 탁상 담화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가톨릭 교회에 분노도 샀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이 책을 금서로 결정하고 모든 책을 소각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결과 유럽에 보급되었던 거의 모든 인쇄본과 필사본들이 처분되었고 그 중에 인쇄본 한 권만이 1626년에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 책은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 여러 험난한 고비를 넘겨야 했을까요? 먼저 탁상 담화는 평신도들이 궁금해할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유의지, 세례, 교회, 설교자와 설교, 연옥, 시험과 환난, 결혼과 독신, 유대인들, 그리고 직업과 소명, 이런 여러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루터는 세례에 관하여서는 유아들은 이성이 결핍되어 있어 세례를 받기 더욱 적합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로운 종교개혁가로 불린 제세례파는 유아들은 아직 이성을 갖지 못했으므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두 가지 결론으로 나뉘게 되었고요. 이어 연옥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는 연옥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터는 주로 식탁에서 설교자와 설교에 관한 주제를 강론했는데요. 설교자가 청중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거나 지루한 설교로 붙들어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 듣는 일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면 결국 그 해가 설교자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평신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았던 루터는 인간의 의지는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소젖을 짜고 집을 짓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책이 루터에게 각별한 까닭은 그가 종교개혁의 십자가를 지게 된 신앙적 배경이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교황을 대적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라면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교황과 싸워오면서 짊어져온 짐이 무겁고 괴로웠다. 그럴지라도 그 일에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의 재물을 마다하고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루터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문구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종교개혁을 지휘하면서 수많은 주제에 대해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설득력을 가진 주장도 있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삶에 대한 그의 놀라운 통찰력은 개혁자로서의 소신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책 탁상담화의 소중한 가치입니다.